아, 예, 많이 기다리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작해야 되겠네요. 제가 만들어둔 PPT의 어딘가 로저스의 이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만들어둔 PPT가 있지 않나 해서 쭉제 컴퓨터에 있는 PPT들을 뒤졌는데 못 찾겠네요. 그냥 말씀으로 세 가지 태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이야기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는 진실성,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이렇게 세 가지 태도인데요. 이 태도는 단지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만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상사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또 같은 동료들끼리 동료가 동료를 대할 때, 또 우리가 친구가 친구를 대할 때, 아무튼 이 태도로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잘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더 현명하게 판단하게 되고, 더 성숙된 방식으로, 더 인격의 성숙 이 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그 출발점이 진실성이에요. 영어로는 genuineness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진실성이라고 번역했고, 또는 일치성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일치성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congruence를 우리말로 일치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저스가 제뉴인니스라고 흔히 사용했고, 때때로 동의어로 콩그루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진실성 또는 일치성 이렇게 번역하는데, 진실되다는 게 뭐가 진실된 거냐? 일치가 된다는 게 뭐가 일치가 된다는 거냐라고 할 때에 로저스의 이야기는, 이 진실성 일치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와 타인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실되어야 된다, 일치되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자기와 자기의 관계인데, 뭐가 진실되다는 거냐, 뭐가 일치가 된다는 거냐, 등등. 요거에서, 요거를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뭐냐 하는 것부터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개념은 각각의 종교마다도 생각이 다르고 학문적 전통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나라고 하는 존재에 관해서 아마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불교겠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무아라고 하잖아요. 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나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망상이다, 환상이다 등등. 결국은 나라고 하는 거는 뭐 없다. 저도 이제 불교적인 교리를 뭐잘 모르지만, 불교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결국은 나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라,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개념을 매우 좁은 범위에서 생각을 한다고요. 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생각하는데, 이 나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식하는, 내가 의식하는 나가 아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가 있다. 이게 무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과 의식을 합한 이 개념인데,
그런데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르는 내가 훨씬 더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해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합한 요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융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식과 무의식,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이고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개인 무의식이고 이 개인 무의식의 밑바닥에 훨씬 더큰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인류가 되기까지 최고초에서 축적된 이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우리들의 유전자를 통해서 후대로 전달이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어도 깜깜한 거, 밤은 무서워하고 절벽은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뱀이라든지 이런 동물을 무서워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다 하는 이런 집단 무의식의 개념이 있다. 그리고 역시 이 집단 무의식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그 위에 개인 무의식이 조그맣게 있고 그 위에 의식은 아주 조그맣게 있는 거다. 융이 바라보는 건 이렇게 이제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프로이트가 말한 것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 융이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죠.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나다.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몸은 마치 옷과 같아서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내가 이 마음이 담겨 있다가 이 옷을 버려버리면 그만이듯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집착하지 마라. 마음만이 오직 나다. 해서 마음만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로저스는 이 몸을 엄청나게 강조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돼요. 몸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만이 나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합친 존재. 이것이 나다. 몸 플러스 마음이 나지. 마음만이 내가 아니다. 무의식과 무의식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플러스 몸을 생각해야 된다. 몸 플러스 마음이 이게 나다. 그래서 몸을 강조를 한 거예요. 이 몸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로저스가 사용했던 용어가 오게니즘. 영어로는 오게니즘이라고 했고, 그걸 우리가 심리학교에서 번역할 때 유기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로저스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게 뭐냐? 심리학에서는 유기체라고 번역하지만 심리학 이외의 영역에서는 이 오게니즘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오게니즘, 생물이다, 생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생물, 생체. 그게 유기체. 유기체하니까 뭐가 그럴듯한 것 같지만 생명체다. 이 생명체. 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생명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저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피부 로저스가 했던 이야기인지 다른 학자가 했던 이야기인지 로저스가 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로저스는 이런 식의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나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피부 경계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피부 경계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흔히 나와 나가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 몸뚱아리 안쪽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 몸뚱아리 바깥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걸 피부 경계선이라 해요. 나의 피부를 경계로 해서 피부의 안쪽을 나라고 생각하고 피부의 바깥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부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데 나와 나의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서부터 내가 아닌 것이냐라고 할때 단지 피부 경계선에 좀 개념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피부를 경계로 해서 나의 피부 안쪽을 나라고 나의 몸뚱아리라고 생각하고 내 피부의 바깥쪽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는 단지 내 피부의 안쪽이냐 피부 바깥이냐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볼 때에는
나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거에 나의 가족과 내가 소유한 것들까지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건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 내가 아니냐 하는 거는 좀더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튼 로저스가 강조했는 것은 우리가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몸 플러스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마음보다도 훨씬 더 정직한 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만, 하자면 생각과 감정과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몸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이 몸을 강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감각, 나에게 느껴지는 감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감각과 행동과 욕구,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아무튼 이것에서 이 몸이 차지하는, 몸이 훨씬, 마음보다도 몸이 훨씬 정직하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자면, 우리의 생각보다는 감정이 훨씬 정직하고, 감정보다는 감각이 훨씬 정직하다. 이런 것이죠. 아무튼 몸과 마음을 합친 존재를 나라고 본 거예요, 로저스의 경우에. 그래서 유기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합친 존재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몸은 별거 없고 마음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 마음 중에서도 또 보면 우리가 잘난 나만 나라고 생각하고, 못난 나는 나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맨날 잘나기를 바라서. 그래서 잘난 내가 끊임없이 못난 내를 구박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이렇다. 그런 걸 배경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로저스니까 유기체, 내지는 생명체, 나라고는 생명체를 이렇게 본 것인데, 문제는 이 생명체로부터 우리가 어려서 자라면서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게 분리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셀프라고 하는 게. 이것은 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로저스가 볼때 조건적인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누군가가 자꾸 칭찬해주고 뭐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 그런 칭찬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 행동이 있고 하기 싫은 행동이 있고, 이런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고 이런 행동을 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아무튼 부모가 칭찬해주고 뭐 하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은 자꾸 하게 되고, 부모가 칭찬해주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났는데 동생하고 나하고 싸워서 화가 났고, 동생이 어떤 물건을 빼앗으려고 할때난안 빼앗기고 싶고, 원래의 유기체로 보자면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부모가 계속 동생한테 양보해라 뭐 해라, 동생하고 싸우면 안 된다 하니까 동생이 내걸 뺏으려고 할 때에 이것을 내가 가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동생한테 줘버리고 하면서, 그거를 나는 동생한테, 아, 난 이거 내가 갖기보다 내가 동생한테 주는 거를 난 좋아해, 뭐 이렇게 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할 때도, 놀고 싶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칭찬해 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아, 난 공부를 좋아해, 난 노는 거 싫어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점점 체면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 되면은 어떤 순간적으로 음식 같은 것도, 어떤 걸 먹고 싶은 마음이 탁 올라왔을 때도, 아, 나 저런 거안 좋아해, 이렇게 된다라든지, 짐짓 이제 점잖은 채 하게 되고, 화가 나도, 아, 나 화가 안 났어, 스스로의 화를 못 느끼게 되고, 단지 화가 났는데, 아, 화내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화내,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안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화를 못 느끼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유기체의 경험으로부터 자기의 경험, 유기체의 경험으로부터 자기의 경험이 점점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는 원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지금 자기가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고 욕구하는지를 모르게 되고, 실제로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다른 걸로서 이제 느끼게 돼. 자신의 경험 중에 일부가 누락되는 거죠. 일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나의 경험 중에 일부를. 가장 대표적인 게 화가 나는 거, 또는 성적으로 흥분되는 거, 등등. 이런 거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지금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져서 음성도 막 떨리고, 남들이 볼 때는 화가 난 표가 확 나는데 본인한테, 아, 지금 화났어요 하면, 아, 네, 저화안 났어요. 저화 같은 거안 냅니다. 제가 뭐 이런 이만한 일로 제가 화낼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났는데도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을 스스로가 못 알아차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도 이성에게 끌려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막 얼굴이 화끈하고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렇게 되면서도, 아, 난 지금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여기 왜 이렇게 덥지? 방에 뭐 히터를 꺼야 되겠네. 뭐 이렇게 되고, 내 얼굴이 왜 밝아졌는지, 내 심장이 지금 왜 뛰는지 모르고, 아우, 심장이 갔다가 갑자기, 뭐, 심장이 좀 문제가 있나? 왜 이러지? 이렇게 이 경험을 차단하게 된다는 게, 내가 성적으로 흥분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못 알아차리게 되고, 자기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못 알아차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부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경험 중에 일부는 부인당하는 거죠. 나는 그런 감정을 느낀 바가 없어. 나는 그런 감각을 느낀 바가 없어. 나는 그런 욕구를 느낀 바가 없어라고. 나는 놀고 싶지 않아.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 나는 게으름 피우는 고 싶지 않아라든지 등등. 나는 이성에게 관심이 없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신의 일부의 경험들은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서 일부의 경험이 누락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실제로는 자기가 유기체는 실제로 그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착각한다든지, 또는 지금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착각한다든지,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한다라고 착각한다든지,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가 경험하는 것과 유기체가 경험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정확한 건데, 유기체의 경험과 자기의 경험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분리가 작은 게, 이 분리는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분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분리가 작은 상태는 건강한 상태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분리가 커지면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요게, 그러니까 로저스가 보는 정신 질환의 이유는 이거예요. 이렇게 유기체로부터 자기가 많이 멀어지고 많이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가 경험하는, 이게 유기체가 진짜 자기인데, 유기체가 진짜 자기고,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짜 자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나는 진짜는 이런 존재이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 경험을 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으로 느끼면서, 또, 감각으로도, 이런 식으로 있는 감각도 못 느끼고, 내 얼굴이 화끈해서 밝아졌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얼굴이 밝아졌다는 걸 아는데, 나는 내 얼굴에 열감을 심지어 못 느낀다. 내 얼굴이 밝아졌는지 못 알아차린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나한테 들었는 어떤, 이 감각조차도 못 알아차리기도 하고, 없는 감각을 내 감각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환청이라든지, 아무튼 우리가 이 없는 감각도 감각을 존재한다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내가 방금, 누군가 방금 내 어깨에 손을 댔어라고, 어깨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지만 손을 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실제의 나는 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감각을 느끼고 있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실제의 나는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냥 실제의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자기의 경험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가 되는 1차적 출발점은 방금 제가 감각이라 했지만 감각이에요. 감각이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감각 중에 일부는 누락되고 감각 중에 일부는 왜곡된다.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들리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되고 그 감각에 입각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욕구가 어쩌면 더 근본적인 출발점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어떤 욕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요게 진짜인 난데 우리는 자기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 요런 이야기. 그래서 이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건강한 거고 까우면 깎을수록 건강한 거다. 그랬을 때 아까 이게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느냐, 왜 이런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조건적인 관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크게 보자면 관심과 무관심으로 나눌 수 있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심과 무관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관심보다는 사람들은 관심을 좋아하죠. 관심을 좋아하는데 관심 중에는 긍정적 관심이 있고 부정적 관심이 있어요.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고 이끌리는 거고 이게 긍정적 관심이고 부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거고 화나는 거고 신경질 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 관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긍정적 관심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부정적 관심은 미움이다, 증오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랑이고, 미움이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저스 이야기는 탈이 나게 만드는 근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인데, 이 사랑도 조건적 사랑이 있고,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준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게 보세요. 제가 관심과 무관심, 관심 중에서 긍정적 관심과 부정적 관심. 그러니까 긍정적 관심. 그런데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있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있다.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다른 말로 조건적 사랑이라 할수 있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다른 말로 무조건적 사랑이라 할수 있다. 자, 그랬을 때이 불일치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이 불일치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불일치가 유기체가 이게 유기체인데 이게 진짜 나인데 나의 경험이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경험한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이렇게 경험한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고, 이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 욕구를 느끼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원래는 이게 진짜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급적 일치가 많이 될수록 이건 건강한 사람이고, 이게 이렇게 돼서 진짜는 내가 경험하는 건 이건데 난 이걸 경험하고 있어. 나는 이걸 원하고 있어. 실제로는 내 마음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막 죽고 싶고 슬프고 이런데 아니야. 난 지금 대단히 행복해. 나는 슬프지 않아. 행복해. 이렇게 이 불일치가 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이 불일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적 긍정적 관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로 향하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요리로 향하면 처벌을 한다 또는 무관심하다. 자, 요리로 그럼 우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요리로 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기뻐해야지 돼. 화내면 안 돼. 그러면 실제로는 안에서 화가 나는데, 아니야, 나화안 났어. 나는 이 상황이 기뻐. 나는 좋아. 나는 친척들 모임이 좋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 엄마 아빠가 막 잔소리하고 등등 해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적 관심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우리가 식물로 따지자면 식물이 원래대로 해가 무조건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건 해가 골고루 햅쌀이 이렇게 온 사방에서 골고루 비춰주는 거죠. 그럼 식물이 똑바로 이렇게 자라겠죠. 요렇게 자랄 텐데 한쪽 방향에서만 뭐가 햇살이 들어온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가게 되는 거죠. 식물로 따지자면 이 방향으로 요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해를 받으려고,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요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간에 한결같이 이뻐해 주면 좋을 텐데, 공부 잘하는 때에는 성적 잘 받아올 때만 이뻐해 주고 성적을 못 받아오면 화내고 요렇게 된다. 자, 지방에서 뭐죠? 지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놀이 활동하고 할때 한결같이 이뻐해 주면 좋을 텐데, 어떤 활동할 때는 안 이뻐해 주고 다른 거할때 이뻐해 주고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지만, 그리고 이 우리가 칭찬해 주는 일반적인 방향이 뭐냐면 이게 사회적 바람직성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누구나가 다 좋다라고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해라, 말잘 들어라, 뭐 해라, 뭐 해라, 사회적 기준, 가치. 그 사회적 기준, 가치, 이런 거를 많이 지닌 부모일수록, 이래야지 된다! 라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must, should, 영어로. 이래야지만 돼! 이게 바람직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강한 부모일수록, 사회적인 기준, 가치가 강한 부모일수록, 또 사회적 기준과 가치와 관계없이 부모 자신의 한이 많은 부모일수록, 그래서 난 좋은 학교 가고 싶었는데 좋은 학교 못간게 한이야. 그럼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못번게 한이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본 게 한이야. 부모의 한을 자식한테 투영하는 부모일수록 이게 한쪽 방향으로 칭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칭찬하고 관심을 가져서 조건적 사랑을 주게 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 기준이 강한 부모일수록, 사회적 가치 기준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면이라든지 예의 범절이라든지 이런 걸 지나치게 많이 따지는 체면 의식이 강하고, 어떤 주변 사람들의 평판, 주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에 민감하고, 이런 부모일수록,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이 많은 부모일수록 애한테 조건적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애가 잘할 때나 잘 못할 때나 한결같이 이뻐해 준다. 애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한결같이 이뻐해 준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만 이뻐해 주고 실패했을 때는 애한테 관심이 없다. 나아가서 혼을 낸다. 미워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애를 한쪽 방향으로 몬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온전한 자기의 경험을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만든다는, 이런 불일치가 심해지게끔 한다는 게, 이게 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래서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로저스에 따르자면 불일치가 심해졌다. 불일치가 심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일치성, 아까 진실성이라고, 진실성이 뭐냐, 일치성이 뭐냐, 유기체의 경험과 나의 경험이 같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일치성이고 이게 진실성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같아지는 쪽으로 가느냐? 근거가 뭐냐? 유기체의 경험과 나의 경험의 차이가 뭐냐? 유기체의 경험은 감각에 기반해요.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각 자체가 이게 나의 경험이에요. 이 분리가 된 엿대에 이거는 기반이 뭐냐? 감각 자체가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must, 이렇게 느껴야지만 돼.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돼. 이렇게 행동해야지만 돼.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감각에 입각하는 게 아니라 감각까지도 이런 거 느끼면 안 돼. 화가 나면 안 돼. 이 순간에 나는 기뻐해야지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감각조차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자, 그래서 이것이 불일치인데, 이렇게 불일치가 된 사람을 이렇게 다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 핀트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이렇게 된 상태가 우리 조현병 환자들의 상태고, 조울증 환자들의 상태고, 또는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등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은, 또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요걸 요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요렇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요렇게 될 것이냐?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하나는 출발을 감각에서 출발해야 된다. 감각. 나의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나의 생각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게 바람직한 거야. 라는 이 생각을 놓아버리고, 나의 감각이 지금 어떤가? 나의 감각이 지금 편안한가, 불편한가? 나의 감각이 어떠한가? 이 나의 감각에 근거하면은, 근거해서, 나의 감각에 근거해서, 나의 감각을 보다 잘 느끼려고 해야지 되고, 나의 감각에 근거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교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감각을 출발점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감각과 조금 그나마 가까운 게 감정이고, 생각은 나의 감각과 많이 거리가 있는 거죠. 가치관 이런 건, 가치관 이런 건뭐 감각하고는 관계없이 머스트 슈드니까 그런 것인데, 자, 그래서 출발점은 감각, 나의 감각을 느끼는 법, 감각을 알아차려야 되고, 감각을 신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조현병 당사자나 조울증 당사자들은 제가 늘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서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생각으로 자기를 이해를 하려고 해요. 자, 생각으로 자기를 이해하려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잘못된 거죠. 감각으로 느껴야 될 거를 감각을 배제하고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현병, 조울증인 사람들은. 또 부모들 중에서도 판단적인 부모일수록, 판단적인 부모일수록 생각을 중요시해요. 나아가서 가치관을 중요시해요. 판단적인 부모일수록.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각에 기반해야 된다. 이게 유기체. 자신의 유기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꼭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가능하다면 이 유기체가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 유기체가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기체의 이 경험, 그러니까 내 몸의 감각이라든지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에 기반하기보다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게으른 삶을 살게 돼. 잘못하면 뭐 하게 돼, 뭐 하게 돼. 그게 아니라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래야지만 돼. 사람은 부지런해야지 돼. 사람은 정직해야지 돼. 사람은 화가 나도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내선 안 돼. 뭐 등등. 슬퍼도 울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놀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돼. 아무튼 이 머스트 슈드가 많은 사람, 가치관에 입각해서 머스트 슈드가 많고 생각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이 유기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유기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악으로, 게으름으로 가게 되고 방탕으로 가게 되고 악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기체를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부터 로저스가 다른 거예요. 로저스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유기체를 신뢰를 해주면 이 유기체는 예를 들어서 자,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자, 그냥 지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두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할거 아니냐? 아니, 유기체가 정말로 유기체가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의 상태, 몸에서 오는 감각, 느낌, 이것이 지금 즐거운 느낌인지 불편한 느낌인지 등등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절대 담배 안 피운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울 때이 상태와 안 피울 때이 상태의 차이를 안다면 술을 마셨을 때와 안 마셨을 때의 차이를 안다면 점차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마시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기체의 감각에 무감각하면 무감각할수록 우리는 순간적인 쾌락, 전체 유기체의 총합이 아니라 몸의 감각 중에 일부 감각만, 쾌락이라고 하는 일부 감각만 추구하는 이거 자체도 유기체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전체 유기체, 내 온몸의 상태가 지금 컨디션이 좋은지, 내 온몸의 세포들이 기뻐하는지, 내 온몸이 지금 활기찬지 어떤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줄 아는 사람, 느낄 줄 알고 고려할 줄 아는 사람, 절대로 순간적인 쾌락, 이 순간적인 쾌락으로 술을 마시면 온몸이 다 힘들어지는데, 온몸의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리는데,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이게 출발점으로 무지 중요한데, 이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 몸의 감각, 몸이 무엇을 원하는가, 유기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신뢰할 거냐, 불신할 거냐.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자, 이거, 로저스 같은 사람은 전적으로 유기체는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유기체를 식물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식물의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 주변에서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햇볕과 적절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이 식물은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잘 자라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도 그 자체에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영양분과 적절한 햇볕이 주어지는 것처럼 적절한 관심이 주어지면 이것이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받고 조건 없이 존중받고 하게 되면은 저절로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고 공감적 이해고 이런 것들이 식물의 어떤 수분, 영양분, 햇볕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주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롭다. 유기체는 신뢰로운 존재다. 이 자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방해한다는 거예요. 식물로 따지자면 식물이 자라려고 하는데 뭐 햇볕이 잘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위에 뭐 커다란 돌덩이가 놓여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자라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죠. 햇볕이 한쪽 창으로만 들어온다.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가 있고 자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결국은 이 유기체와 자기가 오게니즘과 셀프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가능하면 이렇게 되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한 가지 기반 출발점은 감각이다. 감각을 온전하게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감각을. 그리고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 로저스의 이런 입장은 우리 불교에서의 위빠사나 명상과 같은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하죠. 불교에서 우리가 불교에서 명상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자, 불교에서 집중 명상이 있고 관찰 명상이 있는데, 집중 명상을 우리가 사마타라고, 관찰 명상을 윗바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찰 명상, 윗바사나 명상이든 또는 이것을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이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영어로 마인드풀니스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마음 챙김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이나 윗바사나 명상이나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아무튼 이 마음 챙김 명상이든 윗바사나 명상이든 이런 쪽은 관찰 명상이에요.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내 온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내 귀에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듣고, 하지만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듣고 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고 집중 명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점 하나 찍어놔놓고 이것만 봐라. 요게 집중 명상이에요. 또 우리가 만트라, 주문, 계속 같은 주문을 하는 것도 일종의 집중 명상의 방법이에요. 그 집중 명상 한 가지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관찰 명상은 주의를 어느 하나에 두지 않고, 주의를 골고루 분산해서 그때그때 어떤 감각이든 들어오면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놓아주는 것. 요게 관찰 명상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로저스의 이 유기체와 자기, 가 분리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유기체와 자기가 분리된 걸 가까이 가게 하느냐라고 할때 감각을 신뢰해라, 유기체를 신뢰해라, 감각을 신뢰해라, 감각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빨리 알아차리고 감각을 있는 그대로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윗바사나 명상이나 마음 챙김 명상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면 당연히 로저스적인 상담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윗바사나 명상이든 마음 챙김 명상이든 이런 걸 스스로 해야 되겠죠. 스스로 할때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내가 지금 상담자도 내가 지금 나의 유기체로부터 나의 자기가 이만큼 벗어나 있는데 벗어나 있는 상담자가 나부터 유기체와 내가 일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요게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중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다 라고 하는 이게 일치성이거든요. 진실성, 일치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의 유기체와 나의 자기가 같아진 것, 일치하는 것. 요게 일치성이고, 요게 진실성이에요. 내가 나한테 진실한 것. 요거 이야기거든요. 요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윗바사나 명상이나 마음 챙김 명상이나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유기체를 관찰하고 자기 유기체를 신뢰하는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가치, 나의 생각을 놓아버리고,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나의 감각이구나. 나의 감각을 순간순간, 매 순간 나의 감각을 경험하는, 감각을 경험하는, 요런 것.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에, 나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을 게 아니고, 나의 감각을 느끼려고 하는, 온몸에서 느껴지는 나의 감각을 느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나의 몸동작, 나의 온몸에서 오는 감각을 잘 느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앉아서 마음 챙김 명상해라, 또는 윗바사나 명상해라. 요게 상담자 스스로가 자기가, 그리고 최대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내가 나를 속인 것이 없는가?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경험한 감각인데, 내가 못 알아차리는 거. 그건 내가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거. 요런 것들이죠. 이게,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상담자 스스로가 이런 상담자가 되려고 해야지 되고, 이런 모습으로서, 이런 모습인 존재로서, 최대한 일치된 존재인 이 모습으로서 내가 내담자를 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담자가. 자, 그러니까, 로저스적인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고는, 내지는 상담자 스스로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사람, 로저스적인 상담자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되지 않은, 솔직하지 않은 이 모습을 가지고는 내담자를 백날 대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담자에게 아무런 시범을 보여줄 수가 없고, 내담자라 해금 이런 존재가 되게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거고,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인데, 내가 나 스스로가 점점, 날이 갈수록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 달리 말하자면, 나의 유기체와 나의 자기, 의 불일치가 점점 좁혀지는 사람. 내가 유기체인 그 자체로 살아가려고, 이 자체로 살아가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자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걸 벗어버리고,
그런데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으니 최대한 일치된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래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적인 상담자는 학벌이나 공부 많이 했는 지식이나 무슨 이론을 꿰고 있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숙된 인격자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된 인격자라고 하는 게 남의 모범이 된다. 가치관에 의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된 사람, 내가 있는 그대로의 존재, 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 유기체로서의 나를 그대로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가 아닌 걸 자꾸 내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 말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 말고, 유기체인 존재 자체로서 잘날 게 뭐가 있고, 못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유기체인 존재 자체로서 나나 니나 다 똑같은 거지. 여기에 더 잘난 내가 어디 있고, 못난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게 왜안 되느냐? 나의 몸뚱아리 소용없고, 하니까 나의 유기체로서 가장, 뭐가 사실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출발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몸뚱아리 필요 없고, 내 마음이 나이고, 내 마음 중에서도 잘난 내가 있고, 못난 내가 있는데, 잘난 내만 나고, 못난 나는 내가 아니고. 하는 이렇게 돼서, 잘난 내가, 못난 내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더 잘난 내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가 못난 내일까봐 끊임없이 걱정하고, 한심해하고, 내가 나를 구박하고, 이런 존재, 여서는 애초에 딴 사람 못 도와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여야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상담자이고 이런 존재가 될 때에 자기 자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내가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두고서 제가 지금 로저스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부모님이 스스로 이런 존재가 될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이 되는 거지.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지. 부모가 내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인데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바꾸려는 노력은 안 하면서 무조건 하고 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까? 애가 어떻게 예를 들어 돈으로서 애를 계속 내한테 다가오게 하려고 한다. 또는 뭐 입에 발린 칭찬으로 계속 애를 내한테 다가오게 하려고 한다. 또는 뭐 다른 어떤 거로 내가 나의 기준들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런 존재라면 내가 끊임없이 내 잘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존재, 끊임없이 사회적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존재, 남하고 비교해서 더 성공이냐 실패냐, 학벌이 더 높으면 성공이고 학벌 낮으면 실패고. 직장이 더 좋은 직장이면 성공이고, 직장 더안 좋은 직장이면 실패고, 사람을 학벌이나, 또는 직장이나, 연봉이나, 돈 많고 적은 거나, 옷잘 입고 못 입은 거나, 이거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고, 이런 존재인, 그리고 더 지금보다도 돈더 많이 벌라고 아득바득거리고, 지금보다 남아 더 잘난 사람이 되려고 아득바득거리고, 계속 이런 존재인 나로 살면서, 요런 나는 한 개도 안 바뀌고, 애가 내한테 와서 붙게 만들라 한다. 이건 황당한 이야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아까 제가 뭐 앞에서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이야기했지만 내부터 바뀌어야 된다. 나부터 더 성숙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단지 더 성숙되니 뭐가 성숙되느냐? 로저스가 했던 이야기는 유기체 자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성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그 자체로 100%그 자체로가 안 되니까 최대한 유기체와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내가 느끼는 나의 자아 정체감, 뭐 자존감, 뭐 등등 내가 나라고 고집하는 이게 최대한 가까워지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내가 이런 존재가 되려고 해야 된다. 자, 이런 존재가 되려고 했을 때 방법은 뭐냐? 방법은 딱한 개밖에 없다. 출발점 무조건 유기체다. 생각으로 백날 해봐야 이런 나는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백날 운동 열심히 한다고 이런 나는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각이에요, 감각. 내가 느끼는 이 순간에 나의 감각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요것이죠. 매 순간순간 나의 감각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요것이 오직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나의 감각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 즐거워하는지 나의 감각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요게 진실성이에요. 요게 일치성이고, 진실성 중에 한 가지 측면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이 일치성이요, 콩그루언스. 그 다음에 진실성의 또 하나의 측면이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이 모습으로 대한다. 요게 진실성이에요. 이런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최대한 일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최대한 일치된 상태로 살아야 되고, 이런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요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가지고 요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이 존재로서 요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한다. 요게 솔직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성은 한편으로는 일치성이고, 자기가 자기를 대할 때는 일치성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인을 대할 때는 솔직성인데, 솔직해야 된다. 거짓이 많고 가식적이고 그래서는 안 되고, 솔직해야지 된다. 솔직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뭐가 솔직한 거냐? 비밀이 없다. 그게 솔직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건 비밀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게, 이게 솔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들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들이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라고 할 때,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뭐 말을 해주고 싶으면 그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했는데 예를 들어 당황스러워요. 예를 들자면 뭐 내담자가 상담받으면서 자기 바람 피운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선생님도 바람 피우신 적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당황스럽죠. 그러면 아, 그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지금 답을 하고 싶은 답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요게 지금의 나로서 솔직한 입장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싶네요. 라든지, 당황스러우면 당황스럽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불쾌하면 불쾌하다, 라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요게 진실성이에요. 진실성인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자, 아까 이야기했던 프로이트의 이론과 이 지시적인 상담, 기법과, 이런 점에서 아무튼 프로이드든 윌리암슨이든 또는 온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의 입장과 로저스의 입장은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로저스는 뭐냐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내담자를 대하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흔히 학교 선생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라든지 보면은 포장된 모습으로 사람들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래서 부모는 자식한테 실수하면 안 되고,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안 되고,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포장된 모습. 으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 그런 선생도 있고, 그런 종교 지도자도 있고, 그런 상담자도 있고, 그런 것이죠. 로저스는 그런 가식은 불필요하다. 그런 가식은 내담자를 성숙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이런 일치된 모습으로 이끌어. 그런 모습은 그런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점점 더 이렇게 되란 소리다. 점점 더 불일치하게. 스스로가 불일치한 사람이 모범이 되려 하는 거예요. 일치된 사람은 그냥 일치된 모습으로 보이면 되지. 모범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모범이. 일치된 모습이면, 쉽게 표현하면, 앞에도 그 말을 했지만, 일치된 사람이면 내나 니나예요. 내나 한 사람으로서 나도 한 유기체고, 니도 한 유기체고, 니도 한 유기체인데, 한 유기체, 이 몸뚱아리를 지닌 한 유기체로서의 내가 대단히 잘나봐야 뭐 그렇게 대단히 잘나겠느냐고. 이 순간에 우리 하루 세끼밥 먹으면 배부르고, 밥한끼 굶으면 배고프고, 그 다음에 뭐 날이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몸 피곤하면 눕고 싶고, 이게 자연스러운 나의 몸뚱아리가 하는 반응인데,
이 나의 몸뚱아리가 뭐 나를 뭐 극도로 뭐 극기 훈련해서 단련시켜서 뭐를 극도로 다르게 만들었다? 그럼 몰라도 이 몸뚱아리가 내 몸뚱아리가 남의 몸뚱아리하고 달라야 얼마나 다르냐고요. 내가 뭐 무슨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하고 이 몸뚱아리가 달라야 얼마나 다를 것이며, 어? 내가 박사학위 받았으면 한달 내내 굶어도 배안 고프냐고요. 한끼 굶으면 지도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한끼 굶으면 배고프고, 나도 박사학위 가진 나도 한끼 굶으면 배고프고, 한 하루 이틀만 굶으면 뭐 박사고 뭐고 소용없이 밥만 보면은 그냥 내가 먹기 바쁘고, 그게 내가 딴 사람보다도 잘나 봐야 이 몸뚱아리 하나로 생각할 때뭐 그렇게 잘났느냐는 거예요. 돈을 내가 몇백억, 몇천억을 벌었다. 우리 집이 뭐, 아파트로 뭐, 50평에 산다, 60평에 산다. 달라봐야 뭐가 다르겠느냐. 이 몸뚱아리로 생각했을 때, 5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뭐, 2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지. 돈을 뭐, 몇백억, 몇천억을 가진 사람이나, 몇백만 원 가진 사람이나, 몸뚱아리로 따지면 그게 그거지. 뭐, 우리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잘날 게 없다. 유기체로 보자면 내 몸뚱아리랑 네 몸뚱아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잘날 게 없다. 뭐 대단할 게 없다. 뭐를 이걸. 그래서 모범을 보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기체로 보자면. 로저스식의 관점으로 따지자면 모범 보이려고도 생각하지 마라.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범을 보이려고 한다. 이런 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정답이 필요하냐? 유기체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 되지.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피곤하면 드러누워 자면 되고, 몸이 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면 되고, 남들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갔다가, 아, 저 배고파요. 저 자고 싶어요. 저 지금 이거 놀고 싶어요. 아니면 또 지금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상대가 나한테 뭐 물어서 묻고 서로 대화할 때 기분 나쁘면, 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방금 기분이 좀 나쁘네요. 아, 저는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둥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한 내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한테 있는 그대로 이 자기 모습대로 솔직하게 자식을 대하고, 또 선생도 제자한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솔직하게 대하고, 상담자도 내담자를 솔직하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하고, 등등 해라. 솔직하게 대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출발점이다. 그것이 진실성.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유기체와 일치된 그런 삶을 살라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된다. 요게 로저스가 말하는 일단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음번에 대해서 로저스의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가 어떤 건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번에는 PPT를 좀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요. 오늘 질의응답 안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의응답 하실 분들은 내일 일요일 1시 반부터 3시 반 또는 일요일 7시에서 9시 저희 하는 그 모임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